자, 이번 편은 응용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움직이면서 리듬을 탈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릎이 구부러질 때한발 떼요. 그래서 하나, 짚고, 둘, 짚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이걸 옆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지탱하고 있는 다리의 무릎도 구부러지고 올리는 무릎도 구부러져요. 자, 그래서 스탠스를 약간 낮춰서 잡을게요. 그래서 무릎을 들어 올린다. 하나, 둘, 셋, 넷, 앤, 하나, 둘, 셋, 앤, 넷, 앤, 원.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음악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 헤이, 하, 지, 하, 하, 헤,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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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하, 헤이, 헤, 뒤로. 하, 헤이, 하, 옆으로. 하, 헤이. 자, 여기 돌게요. 자, 돌아서. 헤이, 헤이, 헤이. 이제 옆으로 한번 갈 수 있게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옆쪽으로 밟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L자로 왔다가 모으고 다시 모으고 정지하기보다 이거를 흘러가듯이 헤이 하 헤이 하 앤 헤이 하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나와요. 여기서 업다운을 한번 익혀볼 거예요. 다음부터 시작해 볼 건데 다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짚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업이겠죠? 왔을 때 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운, 업. 자, 이번엔 얘 차례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타면서 무게를 다운, 업. 자, 이번엔 다시 가로 돌아갈 거니까 다운, 업, 다운, 업, and down, 업, down, 업, down, 업, down, 업.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 업을 했을 때 너무 무릎을 쫙 핀다는 느낌보다 스근스근하게 하, 약간 그리고 쾅 받지 말고 사뿐사뿐 줄여 밟아요.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하나, 둘, 앤, 셋, 앤, 넷. 자, 이걸 한번 음악에다 한번 타볼게요. 자, 다음부터 5, 6,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저희가 오른발 내딛고 왼발을 내딛었는데 얘가 다시 움직여야 돼요. 밟지 말고 약간 헛발을 짚어줘요. 아무 무게가 없어요. 자, 그래서 틱하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 앤 투 틱 앤 하 앤 여기도 마찬가지 틱 앤 하 앤 틱 앤 하 틱 앤 하 앤 틱 앤 하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저희가 투 스텝을 한번 배워봤고 이번에 크로스 스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른발 왼쪽을 짚을 거예요. 와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운을 하면은 약간 이쪽으로 눕게 돼요. 몸이. 오케이. 자, 그래서 5, 6, 7, 8, down, up. 자, up. 이 up을 너무 이라 생각하지 말고 down, up. 약간 몸으로 한다고 생각할게요. 5, 6, 7, 8, down, up.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 풀어줄 거예요. 왼발 차례죠. 얘는 이 상태에서 들어올릴 거예요. down, up. 오케이. 자, 그러면은 풀렸죠, 다시. 얘가 똑같이 크로스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다시 오른발부터 5, 6, 7, 8, down, cross. 왼발 down, 풀어주고. 오케이. 다시 down, cross, down, 풀어주고. down, cross, down, 풀어주고. and hop, and hop.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동작으로 이렇게 한번 동작을 익혔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해 줘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지 내 몸에 맞나?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지 내가 음악을 즐기면서 플로우를 탈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댄스는 실전이에요. 자, 음악에 한번 내볼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뒤로.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뒤로 가는 거 정말 잘하세요. 아까 전에 앞으로 짚었다면, 앞으로 할 때는 앞으로 짚었다면은 짚은 앞에 발을 다시 뒤로 보내면은 그러면 뒤로 갈 수 있게 돼요. 한 가지 더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이아몬드 스텝 많이들 접해보셨죠? 자, 다이아몬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방금 전 그 크로스 스텝을 그대로 밟고 크로스 스텝을 밟아요. 이거는 그리고 대각선 방향을 짚고 풀어줘요. 풀어주고 얘가 뒤로 빠져요. 이 상태에서 넷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뭔가 스텝으로 밟기보다 다음 사이클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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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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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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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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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이걸 그대로 해서 업다운을 한번 해볼 거예요. 5, 6, 7, 8, 다운, up, down, up, down, up, down. 여러 개. down, up, down, up, down, up. 가볍게. down, up, and, 아하, 아. 4, 1, 2, 3, 4, and. 무슨 재즈 곡에서 출 것 같은 이런 스텝이죠? 자, 이런 스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배워봤어요. 자, 투 스텝, 크로스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저희 한번 사용해봐야겠죠? 네. 음악을 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투 스텝 할게요. 6, 5, 6, 7, 8, 1, 2, 3, 4, and 1, 2, 3, 4, 왼쪽으로. 헤이, 하, 에, 헤이, 하, 1, 2, and 3, and 4, and 1, 2, 3. 오케이, 자, 여기서 크로스 스텝 한번 할까? 크로스 스텝 and 5, 6, 7, 8,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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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헤이, 하, 좋아요, 합성으로 1, 2, 8, 3, 4, 8, 뒤로 헤이, 하, 헤이, 하,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스텝 and 5, 6, 오른쪽 5, 6, 7, 8, 1, 2,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다시 와서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그래서 down and 5, 5, 6, 7, 8,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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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an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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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and down. Dow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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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오케이.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배운 거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